이야. 야, 이거는 상상을 못했다. 침대는 와. 우리 처음 만난 순간 난 그대가 참 무서웠죠. 화난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선 들어왔죠. 난 그저 숨고 싶었죠. 알면 알수록 서로 달라 싫어질 거라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나도 몰래 그대가 변해졌어요. 이상하죠. 예전에 난 늘 떠나는 게 두려웠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. 야, 이거는 상상을 못했다. 침대는 와. 사실 이 방에 뭐 CD장, 뭐 무슨 장 할 거 없이 방이 넓으니까 나머지 짐들은 그냥 다 넣어놓으셨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아, 이것도 한 세트 같네요. 이게 원래는 그 따님 방에 있었던 거잖아요. 네, 근데 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뭔가 좀 답답해 보였는데 여기 또 중간에 공간을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이 장이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딱 가구들이 배치가 된 것 같아요. 박 대리님 기억나세요? 여기는 제가 최초로 사진이 숨을 못 쉬는 공간. 오, 맞아. 사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. 다 어디 갔죠? 다 있습니다. 어디 갔을까요? 아, 그리고 이게 네네네. 어디 있었는지 아시죠? 네, 여기 붙어오는 여기. 이게 좀 컸잖아요. 아, 맞네. 근데 여기에 좀 어울리는 딱 콘솔을 이쪽에 놔두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죠. 지금 침대 위치도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햇살 딱 내리쬐면서 깨어날 수 있게 바꿨네요. 그렇죠. 아니 이 방에 이 창가 쪽에 있던 가구들 다 생각나세요? 벤치도 비우셨고 맞아. 모든 걸. 뭐가 있었지? 그 원통 라탄도 있었고 맞다. 라탄 의자도 있었고. 의자도 있었고 그랬구나. 근데 이제 진짜 많이 비우셨죠. 아니 근데 그렇게 물론 많이 비우실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. 워낙 각오를 하셨었으니까. 어떤 분들한테는 아우 뭐 저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많이 놓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물건들 하나하나가 생명체처럼 내가 키우는 아기들처럼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랬는데 시집 보낸다는 마음.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더 돋보이고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비우니까 나눔이 너무 기뻤어요. 비우는. 그렇구나.